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IoT 기술 자체로 바라보는 미래 초연결 사회라는 주제로 잡아봤고요. 정일영 교수님이 역사에 대해서 발표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역사에 대해서 말할 만큼 그렇게 좀 연륜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 후학 같고요. 그래서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좀 부담스러운데요.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뭐 헤로도토스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유사 뭐 이렇게 뭐 다양한데, 사실 역사를 얘기하려면 이런 사실조사나 재구성이나 논리적인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저 전혀 없습니다. 오늘 그럴 거 없고요. 사실 이야기를 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일을 전망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IoT 자취를 더듬어서 제 스스로의 중심적인 어떤 회고 수준으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정은 교수님인데, 이분 에디톨로지라는 책을 보면 이제 창조는 편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 오늘 발표 자료는요, 전부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를 제 나름대로 한번 에디톨리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IoT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 역사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되게 재미있었던 게, 이 포스트스케이프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쭉 연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술이 아니고 연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정리를 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1832년 이게 요런 걸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모르스가 이제 모르스 신호라는 걸 만들어서 서로가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 자동차, 테슬라처럼 거기서 요 분한테서 이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테슬라라는 분이 와이어리스로 다 연결이 되면 지구는 이제 커다란 아주 휴지한 브레인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셨다고 하고요. 지금 지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최초에 이제 말씀하신 알란트형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정규당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알파넷이라는 게 시작이 되고, TCP/IP 태동이 되면서, DNS가 나오고, 팀 버너스리가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런 순서로 갑니다. 여기서부터가 IoT 얘기로 좀 넘어가는데, 이존 럼키라는 분이 이제 90년도에 원격에서 전기 신호로 온오프 해가지고 토스트기를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걸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IoT의 처음의 시도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91년도에 역사적인 그 웹페이지, 팀 버너스리가 발표를 하시고, 마크 와이저라는 분이 이제 91년도에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처음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IoT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이 케빈 에스턴, 이분이 이제 IoT Things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이제 이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직 IoT라는 게 뭔지 잘 몰랐을 때예요. 그러던 와중에 MIT 안에 이제 오토아이디 랩이라고 하는 이 리서치 센터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IoT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고요. 이러한 사상을 받아서 GS1이라고 하는 표준화단체에서 EPC 코드라는 걸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모든 사물에 태그를 붙여가지고 이 태그를 통해서 사물의 아이디를 읽어서 그 정보를 인터넷과 공유해가지고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이용해서 모든 사물의 움직임 트래킹할 수 있고, 그 사물이 어디로 가는지 트레이스빌리티로 확보하겠다. 이러한 이제 사상이 만들어지면서 RFID를 시작으로 IoT가 이제 갈 길을 가게 되는 거죠. 2000년대 우리나라도 이 인터넷이 되는 냉장고를 만들어서 연결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IoT에 대해서 상당히 빨리 시작을 했던 감이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책자가 처음으로 이제 리포트가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것들이 표면적으로 태생한 거는 이제 2008년, 2009년 와서인데요. 역시 유럽이 이쪽에는 굉장히 이제 강자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얘기하는 이제 CERP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인터넷 오브 띵스, 즉 RFID를 포함하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자, 굉장히 두꺼운 책자인데 열심히 봤는데요. 거기서 제가 제일 감명 깊었던 건첫 장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첫요 글자가 이제 써 있는데요. 이 사물의 의미라는 거는 사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있다라는 생텍쥐페리의 이제 첫게
표지에 딱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IoT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이 ITU-T에서 이 사물인터넷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Y.2020이라는 표준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능형 인프라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학술적으로 쭉 진행돼 오던 IoT라는 게 대중화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이제 큰 역할을 했던 게 2016년 다보스에서의 이제 이분 클라우스 슈밥이 IoT라는 것이 4차 산업을 끌어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시스코가 IoE,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대중들한테 알려지게 이제 됩니다. 이건 가트너의 그 하이프 사이클의 얘기인데요.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게 태동기가 이제 요때쯤인데, 버블기가 2014년, 15년 아까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하던 그런 시점으로 가다가, 현재는 이제 거품이 쭉 빠져서 지금은 이제 다시 재조명기로 들어가서 앞으로 이제 산업화가 막 일어날 것 같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IoT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그 유럽에 이제는 IERC라고 하는 이제 이런 용어로 바뀌었는데요. 2018년에 Next Generation of IoT라는 걸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분산 지능, 즉 엣지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산 지능으로 IoT는 진화할 거다라는 거대한 보고서를 하나 내게 됩니다. 여기에 내용은 이 IoT를 통해서 전지구적인 지식 공유가 이제 촉진이 될 거고, 이 IoT라는 서비스 인프라 안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험 사례나 모델이 나오고, 그것들을 오픈해서 공유할 거다. 그리고 이러한 사물 인터넷의 영향들을 전 지구적으로 평가해 가자. 뭐 이런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IoT 기술 정책을 좀 보면요.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이제 이 IoT라는 것들이 R&D가 시작이 됩니다. 진대재 전 장관님의 그 IT 839 전략에 이제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요. 뉴코리아 기본 계획을 통해서 주로 이제 RFID하고 USN이라고 하는 건 유비쿼터 센서 네트워크인데, 외국에서는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로 이제 많이 돼 있죠.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가, 직영부로 이제 정통부가 바뀌면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 이제 약해졌는데, 우리가 좀 IoT를 선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미진했던 부분이 바로 이분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 시점에 이제 2007년이 미국에서 아이폰이 최초 출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9년에 들어오죠. 이 2년이라는 공백 기간 동안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들어오는 걸좀 막기도 했고, 우리는 위피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제 이때 많이 들이밀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쪽을 좀 카피해서 갔으면 오히려 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9년, 11년 뭐쭉 이제 지능통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방통위 중심으로 이런 IoT가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아까 클라이스 슈밥의 대두로 인해서 2014년에 IoT라는 게 이제 오픈 뭐 많이 대중화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이제 세워서 IoT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버블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보보호에 대한 로드맵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물인터넷의 확산 전략이나 6대 전략 실증 사업이라고 해서 쭉 이어지다가 MB-IoT나 로라 전공망까지 해가지고 IoT 전공망까지 구축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러다가 18년도부터 IoT에 대한 R&D 투자가 거의 이제 전무해집니다. 다른 모습으로 이제 바꿔가는 어떤 과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는 IoT가 이름을 좀 바꾸는 과정인데, 5G 인프라 대응의 이런 IoT 핵심 기술 개발, 이런 형태로 중기 재정 지금 진행 중이고, 예타 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둘다좀 좋은 전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 R&D 흐름으로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2004년도에 RFID로 시작해서 와이어리스 센스 네트워크 쪽으로 이제 연구가 개발되다가, 그것들이 IoT라는 이름으로 14년도에 바꾸면서 요즘 지능형 IoT, Cognitive IoT라고 하는 지능 쪽에 관련된 IoT로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IoT 용어를 좀 변천사를 보면 Ubiquitous Computing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Ambient Intelligence, 뭐 Internet of Things, 또 Pervasive Computing, 뭐 Everywhere, Internet of Everything, 이렇게 용어들이 다양한 그
이슈에 의해서 변해왔는데요. 앞으로는 그러면 뭐 인터넷 오브 인텔리전스가 될 거냐, 인터넷 오브 AI가 될 거냐, AI IoT가 될 거냐, 블록체인 IoT가 될 거냐, 이런 이슈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계속 진행 중인 어떤 기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좀 빨리 왔는데요. 아, 현재와 과거를 좀 둘러봤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 IoT가 어느 방향으로 초연결 미래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좀 한번 돌아보면요. 과거에는 이 사물들이 하나도 연결이 안돼 있던 이런 단절의 시대였다면, 불과 한 10년 전부터는 우리가 원한다면 인터넷의 덕을 봐서 선택적인 연결이 가능한 시대가 이제 된 거죠.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모든 것이 웹에 의해서 연결이 돼버리는, 내가 연결하지 않으면 연결을 당해버리는 이런 이제 경계의 붕괴가 일어나는 사회로 가는 것이 이제 초연결 사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되면 이런 상호작용의 복잡도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도록 증가되겠죠. 증가되고 이런 사물들이 연결되는 주체가 사람에서 사물로 변화하는 이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안에서 사물들이 똑똑해지면서 이런 지능이 폭발하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산업구조가 분산과 공유 쪽으로 변화해가는 이런 어떤 앞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쓴그 고바야시 아키토가 쓰신 이 IoT 비즈니스 모델 혁명이라는 걸 보면, 기계가 주도하는 세계가 되고, 그 다음에 디스럽티브한 세계가 되고, 사물은 계속 똑똑해지는 사회가 될 거며, 비즈니스와 경제는 공유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그림을 이야기하십니다. 기존의 사물인 경우에는 맨 처음에 만들 때 이러한 그 비용이 들죠. 사람이 우리 소비자가 사물을 사게 되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이걸 쓰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고장이 나거나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또 어떤 비용이 들어서, 기업들은 이런 이윤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이렇게 끌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용 가치가 다 떨어지면 이 상태에서 또한번 사는 거죠. 재구매를 하는 거죠. 버전업을 해서. 근데 IoT 시대로 가면은 처음에 살때 비용도 작지만 원격에서 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사물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사물이 이렇게 어떤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비즈니스 생태가 되면 현재의 제조들이 과연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황을 보면 아직도 IoT를 훼손 비즈니스로 생각하면서 이런 비즈니스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도 지금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게 없습니다. 당면 과제는 그럼 뭐냐? IoT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데, 사카무라 켄 교수님이죠. 이 IoT를 뭐 20, 30년 계속 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이 인터넷 향의 개방성과 이 사물과 사물들이 연결되도록 하기에는 이 오픈 API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LG 사물과 SKT 사물이 연결되는 오픈 API가 있느냐? 국내에 지금 현재 없죠. 샤오미 거를 한번 연결하려고 해도 해킹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한 API들의 오픈을 계속 이제 강조하시면서, 다양한 IoT 플랫폼이 있으면서도 연계가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IoT가 로밍이 되지 않는 부분, 디바이스 API가 공개되지 않는 부분, 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해결할 부분이 많아서 IoT만큼은 오픈 IoT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십니다. 이제 미래를 맞을 준비가 그럼 우린 돼 있느냐인데,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홍기분 교수님, 소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과연 산업의 태동이냐, 아니면 인터넷에 의한 정보화 혁명의 계속적인 숙성 과정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나 부가가치의 원천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어떤 기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IoT를 통해서 연결되는 초연결성이 있다. 과연 이런 걸할수 있는 이 실제 플랫폼으로 우리가 이걸 이네이블링 할수 있느냐, 이런 이제 어떤 화두를 던지십니다. 정말 그래서 그러면 IoT는 혁명으로 갈 것이냐, 이제 버블로 끝날 것이냐인데요. MIT의 이 교수님이 쓰신 이 제2의 기계 시대를 보면요, 이게 이제 사회 발전 지수고, 이쪽 축이, 이쪽은 이제 인구 증가입니다. 그래서 2차 산업 혁명을 보면 이런 증폭이 있죠. 근데 이 정도 증폭이 돼야 이건 산업혁명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금 그 인터넷 비즈니스를 보면 이런 롱테일이죠.
그래서 이런 파레토 법칙, 8대의 법칙의 이러한 구조에서 과연 이런 산업혁명을 거꾸로 된 그래프 같은 이런 폭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걸좀 한번 우리가 미래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됐든 산업혁명으로 한번 이제 올라타야 되는 거죠. 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기하급수의 시대가 온다는 책에서 보면은 0.001cm를 100번 접으면 안드로메다까지 갈수 있는 그 거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찌됐든 우리가 IoT를 이용해서 이런 산업혁명으로 올라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관심사는 이 IoT가 아까 EU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분산, 공유 협업인데요. 지금 화두가 되는 게 이거죠. 블록체인. 네, 비탈릭 부테린이 만든 그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애플이 만든 애플 플랫폼과 거의 같습니다. 블록체인의 애플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공유사회, 이 DAO라고 하는 공유사회가 온다 그러면 과연 이걸 우리 사회가 동의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부정하고 지금의 이제 통신 발전사처럼 흘러갈 것이냐,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미래의 또 화두고요. 이게 지금 페이스북에서 곧 2020년 리브라라는 걸 이제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 페이스북 쓰는 분이 27억 명이죠. 이 27억 명이 이 체인을 써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과연 전 세계 이 화폐 가치의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는 거냐? 그것들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것들이 또 어떤 혁명의 단초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를 우리가 지금 굉장히 바라봐야 되는데,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당히 좀 소극적이죠. 리브라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컨소시엄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IoT의 미래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EU에서 얘기했던 이런 분산 인텔리전스, 엣지에서의 이러한 사물들의 어떤 지능들을 다루면서 클라우드, 엣지, 5G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기계가 사람의 개입 없이 똑똑해가는 기술을 향해서 이 IoT들이 달려가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런 협력적인 블록체인, IoT, 클라우드, AI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케빈 켈리라고 하는 이제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으시죠. 아까 그런 세상들이 오면 통제불능할 거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 이네비터블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 12가지의 기술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이 커그니파잉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앞에 있는 주제들과 굉장히 유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고요. 일본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일본은 이 미래를 IoT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자들을 보면 앞으로 퀀텀 센서가 나올 거다. 그러면 현재 센서보다 100배, 1000배 굉장히 그 해상도가 높아지면은 굉장히 세상이 변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데이터들, 엑서스케일의 데이터들을 컴퓨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로봇, 그래서 유비쿼터스한 AI, UAN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네 가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굉장히 부러운 대목인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디스커션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테크놀로지의 종말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미래상의 어떤 서비스들이 이미 다 나와 있었던 거죠. 1877년도에 삽화를 보면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하고요, 빔 프로젝트 쏘고 있고요, 이렇게 드론처럼 타고 날아다니는 게 1900년대에 다 이미 이제 나와 있던 상상 속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기술들이 실현돼도 잘 대중화되지 않고 사라지는 것들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기술이 아니었고, 또 그런 것들이 사람의 선택을 막거나 지배하는 이런 똑똑한 기술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기술로 IoT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재분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젊은 층 얘기들이죠. 이런 포노사피언스라는 분들인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항상 인터넷에 24시간 연결되어야 되고요. 정보를 빠르게 얻어야 되고, 카피해서 주변한테 다 전파해야 되고, 그걸 또 자랑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요. 또 재밌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함께 공감하고 나눠야 되고. 근데 이러한 모든 행위가 선을 향해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종족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IoT 후대를 끌어갈 거다. 그러면서 이제
호모사피엔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중국의 거지예요. 거지인데 요즘 통, 국어라는 통을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바코드가 찍혀 있어요. 중국은 이미 모든 결제를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현금을 안 갖고 다닌대요. 그래서 국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바코드를 떼놓고 여기 찍으면은 이분한테 이제 현금이 넘어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막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시간 괜찮으세요? 이 초연결 미래사회 지금까지 제가 쭉 보여드렸던 그런 미래사회를 준비하려면 이 이정동 교수님의 저는 이두 권의 책을 보는데 결국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제 결론입니다. 학교에 저는 이 미래사회를 이뤄낼 수 있는 힘이 학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선을 지향하는 어떤 새로운 인류 인재 양성을 해야 돼서 거기서 폴스트 무브에 대한 어떤 질적인 도약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연구소, 저도 연구소에 있지만 지금 있는 우리 세대는 이 혁신, 차세대, 다음에 올 초연결 시대를 혁신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혁신할 수 있는 토양과 문화를 준비해야 되는 게 저희의 임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체는 요즘에 굉장히 포스트 무버 얘기를 하는데 꼭 포스트 무버가 좋은 건 아니죠. 세컨드 무버를 이런 기업들을 양적으로 확대시켜서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만드는 게 답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중에 몇 개는 포스트 무버로 갈수 있겠지만 정부는 지금 당장 5년, 뭐 10년 뒤에 어떤 인프라의 진흥화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그 다음 세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지금 10대 아이들이 살아갈 아까 그런 리브로 같은 것들이 막 번지는 그런 세계에서 운영될 수 있는 국가 인프라를 혁신하는 이런 일들을 좀 같이 했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결국에 오늘 이 자체도 내일의 이제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IoT의 내일은 이런 지금 복잡한 이런 복잡계 세상에서는 IoT 기술 혼자 막 빨리 가는 것보다는 함께 두루두루 멀리 가는 어떤 역사를 다시 한번 써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